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세상엔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모님. 저 죄송한데요. 잠깐만 물러서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혹시라도 영화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IPTV나 OTT 서비스로 보고 오는 걸 추천합니다. TMI 1탄과 2탄을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눌러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친절한 금자씨에 얽힌 온갖 잡다한 TMI 3탄 주민 시작합니다. 폐교로 피해 아이들의 유가족을 불러모은 금자와 최반장. 유가족들은 백선생이 찍어둔 영상을 보고 경악합니다. 96년 은주입니다. 특히 은주가 나오는 장면은 너무 끔찍한데요. 대롱대롱 매달리는 장면까지 찍었으나 너무 폭력적이라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백선생이 저지른 끔찍함을 보여주기 위해 묶여있는 장면을 아주 짧게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교실 역시 실제 폐교의 교실을 세팅해 만든 공간인데요. 세트에서 촬영을 했다면 여러 앵글을 편하게 찍을 수 있었겠지만 로케이션 촬영을 고집하면서 교실 밖 풍경의 리얼함도 살렸고 특히 배우들이 분장과 휴식까지 실제 교실에서 하니까 실제 폐교에 있음을 피부로 느껴 연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칠판색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서 현장의 스태프들이 감탄했다고 하네요. 다음 테이프를 꺼내면서 손을 떨며 주저하는 금자. 대본 리딩할 때까지도 아무 감정 없이 무표정으로 연기했는데 이영애 배우가 금자라면 자책하는 감정을 보일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내서 현장에서 주저하는 손을 추가했습니다. 그에 연결지어 이 모습이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잘 모르게 표현해서 금자가 유족들에게 보이기 위한 연기를 하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이영애 배우는 금자의 심리 상태를 모호하게 표현해 관객도 잘 몰라서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길 바랬다고 하네요. 백한상은 강남의 영어학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몹시 귀찮아해서. 이 컷은 콘티에는 없던 B캠으로 예비로 찍어둔 컷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돈을 다 갖다 뭐 했대요? 이 컷을 자세히 보면 포커스가 불안불안한데요. NG라고 하려고 하면 또 맞는 것 같고 애매했다고 합니다. 요트를 사려고 했답니다. 마치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금자의 심리가 표현된 것 같아서 그냥 사용했습니다. 정석영 작가는 백 선생이 왜 그렇게 돈을 모았을까 하는 설정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감독이 돈이 필요한데 무슨 이유가 있냐며 그냥 요트 사려고 했다고 하라며 툭 던졌는데 이 대사가 혹시 모를 악인에게 가는 동정을 다 차단해버리고 유족들이 백 선생을 죽이는 충분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 그대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넘기봤자 재판만 죽으라고 할 끼고 금자 씨한테 맡기는 게 어떨까요? 이 장면부터 카메라 워킹이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촬영 감독은 카메라를 움직이며 찍고 싶었고 감독은 픽스가 좋을 것 같아 자제시키다가 회의를 거쳐 폐교 때부터 카메라 워킹을 좀 더 역동적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닥에 레일을 깔아 달리로 찍었는데요. 세트 촬영이 아니어서 로케이션용 이동 레일이 안정적이지 않아 오히려 교실 내에 불안감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결로 백선생을 죽이기로 결정했지만 원문의 집만 반대입니다. 사람은 심장이 약해서. 나도 약해요, 심장. 나 우왕청심원 가져왔거든. 이렇게 하면 됐나요? 이 대화를 옆 교실의 백선생에게 다 들려주고 있던 마녀 이금자. 그리고 유족들이 죽이러 들어가는 순서까지 정해주는 친절한 금자씨입니다. 이 장면은 거의 바닥에 달라붙다시피 엎드려 케이블 깔린 바닥을 디카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찍은 후 CG로 연결해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죽을까봐 공포에 질린 사이코패스.
자세히 보면 유족들 하나하나 캐릭터가 있는데요. 우황청심환을 가져온 1번 원모 엄마와 이혼한 부부인 재경의 부모가 인상적이네요. 그래도 가장 인상적인 건 역시 막대기만 가지고 있는 세연의 아버지 오강록 배우. 세연 아버지는 그거 갖고 되겠어요? 아이쿠, 막대기가 아니었네요. 이 장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해외 영화제에서 모든 관객들이 빵 터진 장면이라고 합니다. 1번 원모 엄마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날 끝이 위로 미끄러지면서 잘 안 들어갑니다. 칼 사용법을 알려주는 경찰 아저씨. 백선생의 처형이 이루어지는 옆 교실. 처음엔 백열등을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형광등을 눕혀놓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교실에 어떻게 형광등이 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금자와 채반장이 발전기까지 들고 와서 세팅해뒀다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천장은 미술팀의 아이디어로 이런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감독은 천장을 너무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대만족했다고 합니다. 역시 배운 변태 다우시네요.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세상엔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모님. 백선생을 찌르고 피범벅이 된 채 나타난 원모 엄마. 감독은 이 장면이 이 영화의 메인 이미지였다고 말합니다. 이 영화는 시네마 스코프 사이즈인 2.35:1로 넓게 찍었는데요. 인물들이 좌우로 꽉 차게 찍기 위해 이 컷만 세트를 만들어 찍을까 하다가 현장에서 10mm 렌즈로 카메라와의 거리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이즈의 영화를 지원하지 않는 극장에서는 좌우가 잘려 상영되는 경우도 많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인 VHS는 SD여서 무조건 좌우가 잘리기 때문에 항상 양 옆에 여백을 두고 찍어야 하는 걸 알았지만 감독은 꽉 차게 인물이 늘어선 이미지를 포기할 수 없어서 여백 없이 찍었습니다. 감독의 처음 의도대로 이 장면은 컬러가 거의 빠진 흑백 화면임을 감안해 인물들의 의상은 채도가 빠지고 명암을 살릴 수 있는 의상을 세팅했습니다. 다 같이 비닐 옷을 입고 있는 게 인상적인데요. 아니 비치는 비닐 옷을 입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는 획일화된 느낌을 살렸습니다. 그중 도도한 은주 할머니만은 이들과 같은 옷을 입는 걸 거부했다는 설정입니다. 칼을 회수하는 최반장. 의도한 건 아닌데 끈적한 피와 장갑이 늘러붙어 쫙 소리가 나서 감독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니가 낫고 죽은 아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 아무리 사이코패스라도 이건 정말 무섭겠네요. 그리고 당장 이 새끼 죽이겠다는 세연 아빠. 아빠! 우리가 끝이 아니잖아. 은주 할머니도 계시니까. 아, 뒷사람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 도도하고 침착한 은주 할머니는 조용히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온 것 같지만 마지막 순서답게 은주가 쓰던 가위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가위가 박혀있는 백선생은 최민식 배우를 본떠 만든 더미입니다. 고인 피에 안경이 떠있는 건 콘티엔 없었는데 우연히 발견하고 찍은 컷입니다. 이 장면이 흑백으로 계획했던 걸 컬러를 살리기로 결정하게 된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찍혀있는 색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 아까웠다고 하네요. 이때 모은 피로 다같이 케이크를 만들어 먹었다는 해석이 있었는데요. 감독은 절대 아니라고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 장면은 폐교를 크레인으로 높은 데서 찍고 이후에 같은 사이즈로 눈이 많이 온 빈 공간에 문만 설치해 찍은 후 합성했습니다. 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스태프들입니다. 뒷정리부터 손발이 척척 맞는 유족들. 금자가 주도했지만 마치 유족들이 금자를 따돌리는 느낌을 만들어 금자의 외로움을 표현했습니다. 금자가 입은 의상의 포인트는 깃을 세워 얼굴을 가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영애 배우는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해서 좋았다고 하네요. 저 죄송한데요. 잠깐만 물러서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죽은 백선생에게 본인의 복수를 하는 금자. 도대체 이런 연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감독은 영화 피아니스트의 이자벨 위페르의 연기를 참고하고 이영애 배우를 처음 만날 때부터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후회하는 건지 모를 표정을 연습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것을 이렇게 해내는 이영애 배우.
그리고 오늘을 아이들의 생일로 정해 축하하는 유족들. 생일 축하합니다. 밤에 보는 빵집은 낮에 보던 것과는 전혀 달라 보이도록 세팅했습니다. 이게 그 절대 피로 만든 게 아니라는 문제의 케이크인데요. 접시까지 시럽으로 만들어 다 먹어도 되는 케이크라고 하네요. 생일이라고 치지 뭐. 돈은 계좌로 넣어주나요? 그렇지. 돈이 중요하지. 아니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불란서에서는 이렇게 말이 끊어질 때는 천사가 지나가는 거라고 그러던데. 이 씨는 화면에 포커스가 맞는 영역을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 시프트 렌즈를 활용해 촬영했습니다. 모든 걸 이룬 것 같은 금자의 표정. 이영애 배우는 금자가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진 여기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으로 연기했습니다.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마치 유령 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눈 오는 거 없네. 이 장면을 찍을 때 실제로 눈이 내리기도 해서 곤란했다고 합니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눈을 뿌리고 있는데 진짜 눈이 와버리면 화면의 연결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제발 눈이 그쳐주길 바랬다고 하네요. 이젠 빨간 눈을 지우는 금자. 벽의 패턴이 인상적인데요. 나무로 만들었지만 벽돌이 쌓인 느낌을 살려서 금자가 사는 집의 벽돌과 빵집의 벽돌, 폐교에 벗겨진 벽에 보이는 벽돌과 연결 지었습니다. 신에게 거역한다는 느낌으로 바벨탑을 쌓는 이미지를 생각한 미술 감독의 아이디어입니다. 원모의 구슬입니다. 이 담배 연기로 코끼리나 동물 모양을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당시 연기로 모양을 만드는 CG가 너무 오래 걸려서 쓸데없이 힘들이지 않기로 하고 과감히 삭제했습니다. 원모야. 아이쿠, 원모가 커서 봄날은 간다의 커플이 여기서 제외했네요. 성장한 원모의 알 수 없는 표정. 라면 먹을래요? 원모의 담배 연기에 깬 제니. 금자가 제니를 찾으러 한국으로 온 양부모를 가스로 살해했다는 오해도 있었지만 감독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왜 죽이냐고 이번에도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혹시 오해를 할까봐 숨소리 오디오 레벨을 더 높였다고 하네요. 빨간 구두 아가씨 노래를 부르는 근식. 김시우 배우에게는 이 노래가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못 불렀다고 하는데요. 괜히 정말 보낼 거예요? 볼만도 한데. 촬영 이후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부른 곡을 후시로 입혔습니다. 혼자 서가네. 복수를 이루었지만 그토록 원했던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금자. Be white. Live white. Like this. 영화의 도입부에 나왔던 두부와 숨이 쌍관을 이루는 두부 케이크. 이 눈은 가짜 눈입니다. 옛날 올드보이를 찍을 때 뉴질랜드에서도 가짜 눈을 쓴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너무 가짜 티가 나고 열악했는데 한국은 눈이 피부에 닿아서 녹는 느낌까지 정말 똑같이 만들어내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You too. More why? 영화의 엔딩 장면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촬영을 하는 중에도 계속 시나리오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여운 없이 깔끔하게 여기서 끝내야 할까, 금자가 두부 케이크를 아구아구 먹으며 끝내야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두부의 얼굴을 바꿔 먹는다는 설정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음악은 스페인 민요 엄마 엄마 날 울리지 말아요 라는 곡입니다. 감독이 옛날부터 모녀가 나오는 장면에 꼭 써야겠다고 생각해오던 곡이라고 하네요. 영화가 끝나고 올라가는 크레딧에도 차별점을 줬습니다. 등장하는 순서대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자, 저에겐 그 어떤 영화보다 기괴하고 무서웠지만 동시에 아름다웠던 영화, 친절한 금자씨였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센터장도 춤추게 합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쉽게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